지난달 31일 한국 공연 개막을 알린 뮤지컬 위키드 공연장에는 대한민국 각 분야 대표 셀럽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뮤지컬 대표 배우뿐만 아니라 배우 박신혜, 소녀시대 서연, 국가대표 손연재 선수 등이 공연을 관람했으며 이 밖에도 문화사회 전반에 저명한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져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배우 박신혜는 내가 환상 속에 빠져 동화의 세계에 간 느낌, 최고다라고 감상문을 전했으며 뮤지컬 배우 정선아 또한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큰 뮤지컬, 핫한 뮤지컬이 상륙했다며 큰 감동을 전했습니다. 뮤지컬 위키드는 2003년 초연 이래 9년간 브로드웨이 흥행 1위를 차지하고 있는 21세기 최고 히트작인데요. 그래미상을 수상한 아름다운 음악과 54번의 무대 전환, 350벌의 화려한 의상으로 화려하고 놀라운 마법 같은 무대를 선보이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젠마렉스, 수지 매더스, 데이비드 해리스 등 오리지널 내한 공연으로 만나볼 수 있는 뮤지컬 위키드는 오는 7월 31일까지 공연됩니다.